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명사 단어장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Ingredients, Food Ingredients, 식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식자재, 계속해서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요리하는 방법 배웠죠? 자, 무치는 건 뭐였습니까? Season이었죠. 자, 불에 살짝 이렇게 프라이하는 거는 Braise였죠. 그 다음에 데치는 건 stir fry. 그리고 불 속 같은 데 넣어 가지고 달달 볶는 건 뭐였습니까? 달달 볶는 건 saute. saute였고요. 그다음에 조리는 건 simmer였습니다. 조리다가 두 가지가 있죠. 불에 약불로 조리는 거는 약불로 조리는 건 뭡니까? braise였고요. 그러니까 기름에 튀기고 조린 거예요. braise였고. 그다음에 데치는 건 그냥 stir fry. 그리고 달달 볶는 거는 달달 볶는 거는 saute였고요. 그다음에 간장, 물 간장 같은 거 넣어서 조리는 거는 simmer였습니다. simmer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식자재 food ingredients. 자, 우리나라에서는 뭘 많이 준다고? ingredients를 배웠습니다. ingredients, 그 식자재 food ingredients를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food ingredients죠. 자, 같이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seasonings, 양념 뭐라고? seasonings, 양념 되게 많죠. 간장 뭐라고? soy sauce. 설탕은 sugar.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chili pepper. chili pepper가 고추 가루는 뭐면 chili pepper powder. chili pepper powder. 그리고 장으로 가잖아요. 장. 뭐가 장처럼 된다 그러면 뭘 쓰면 돼요? 장으로 가면 paste라고 그래요. 뭐라고? 봐, paste. paste가 장이야, 장. 된장은 뭐겠어? soybean paste예요. 고추장은 뭐겠니? chili pepper paste야. 그래서 양념할 때 그런 양념을 season이라고 하죠. 소금 뭐야? 소금은 salt. 다 아시죠? 소금 같은 건 salt. salt야. salt로 외우면 돼. 그 다음에 seasoning이 양념이고요. 그 다음에 radish는 했지. 그치? radish 김치 할 때 했습니다. radish 뭐라 했지? 무. 어차피 가면 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radish는 그래서 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quash, 앞에 있지? squash 뭐랬어? 호박. 아, 그래서 호박 데치는 걸 뭐였지? stir fry squash. 근데 호박이 진짜 맛이 죽이지요. 그래서 zucchini. 호박 맛이 죽이니? 뭐라? zucchini. 그래서 zucchini도 뭐야? 호박입니다. squash도 뭐고? 호박이고. 그리고 동그란 거, 요렇게 생긴 호박은 뭐랬니? 이건 pumpkin. 자, 호박은 몇 개 있어요? 호박은 세 개. 뭐 있어? 스쿼시, 주키니, 펌킨. 세 개 있습니다. 펌킨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펌킨. 그 다음에 큐컴버. 자, 오이 냉국 할 때 배웠죠? 뭐였어요? chilled cucumber soup. 아니면 cold cucumber soup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이 절임 뭐겠니? pickled cucumber 하면 되겠죠? pickled cucumber. 자, 그 다음에 bell pepper. 자, 도라지는 뭐랬어요? Bellflower roots였는데 bell pepper 됐습니다. bell pepper 피망. 우리 딸이 유일하게 안 먹는 거 있어요. 피망. bell pepper. 그다음에 배추는 뭐야? cabbage. 배추는 뭐라? cabbage. cabbage가 배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green onion이에요. green onion. 파를 green onion이라고. green onion. 자, 이건 뭐라고? chili pepper라고도 하고 red pepper라고 하기도 하고 hot pepper라고 하기도 하고 chili pepper라고 돼. chili pepper 해봐. chili pepper. 그리고 대파 있죠. 대파. 대파는 요거를 green onion이라고 하고 대파는 leek이라고 그래. leek 해봐. leek. leek. 대파. 네가 먹었니? leek. 이건 네 거야. leek. 대파는 너 먹어. leek. 대파는 leek 이게 됐습니다. leek 해봐. leek. green onion도 팝니다. green onion 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추예요. 상추가 lettuce죠. lettuce. 해봐. lettuce. lettuce. 그래서 상추 잎은 a leaf of lettuce. 해볼까? lettuce. lettuce. 이 lettuce에 뭐가 있냐면, 이거 초록색이죠? 초록색에서 lettuce에 무슨 뜻이냐면, 현찰이란 뜻도 있어요. 엄마 나 현찰 좀 줘. 뭐야? give me lettuce. give me lettuce. 그쵸? 엄마가 뭐죠? 상추 잎 주는 거야. 그치? 엄마 나 현찰 좀 줘. give me lettuce. 그때 엄마가 상추를 줬습니다. lettuce. lettuce가 초록색이란 뭔 뜻도 있다?
현찰, 돈, 현금이란 뜻도 있습니다. 해보가 세서미 해봐. 세서미. 세서미. 세서미가 뭐지? 깻잎. 깻잎이야. 깻잎. 세서미 리프가 깨면. 리프가 뭐지? 리프가 잎사귀야. 잎사귀. 잎사귀가 뭐야? 뭐라고? 리프. 세서미 리프야. 세서미 리프. 세서미 리프 뭐야? 세서미 리프? 깻잎이야. 깻잎 영어로 바로 세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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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서미 아시죠? 이거 어디 나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와요. 열려라 참깨. 영어로 뭐야? Open sesame. Open sesame. 세게 밀어 sesame. 세게 서서 밀어 sesame야. 세게 서서 밀어 sesame. 그럼 뭐야? 열려. Open 참깨야. Open 참깨 뭐라? Open sesame. 그래서 sesame leaf라고 하고요. Lettuce는 상추인데 무슨 뜻도 있다고? 현찰. Lettuce. 선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sesame leaf이고요. leaf vegetable. 아까 leaf이 뭐랬니? 잎이었지. 잎. 그래서 잎 채소. 잎 채소라고 하는 한국말로? 맞죠? 잎 채소. 잎 채소를 leaf vegetable 해볼까? leaf vegetable. vegetable. 해봐. veg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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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vegetable. vegetable 아니야. vegetable. 발음 빠르면 됐죠? 해봐. leaf vegetable. 잎채소를 많이 드세요. 건강하려면 잎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You need to 해봐. You need to. 많이 드셔야 해요. You need to. You need to eat leaf vegetable. 많이 뭐야? 많이. 억수로 많이 먹으라. A lot of. 그치? A lot of leaf vegetable. 시작. A lot of it. 아, 그죠? 너 많이 먹어야 돼. You need to eat. You need to eat. A lot of leaf vegetable. Leaf vegetable. 그 다음에 sesame seed이야. Sesame. 참깨. 참깨가 뭐라고? Sesame seed. 이게 다 뭐야? seed가 뭐죠? 시드가? 씨앗. 씨앗. 그쵸. 씨앗. 씨앗. 이게 다 씨앗이야? 한번 세스미 씨드. 세스미 씨드. 대박. 나 pear야. pear. pear. pear가 뭐야? 배. 배 안 주면 옛날에 때렸어. 엄마 배 줘. 안 돼. 엄마 배 줘. 이 녀석이 맞아요. 정신 차리지? pear. 그죠? 맞았지? 그래서 맞으면서 먹은 게 뭐야? 배야. 배. 그래서 배야 뭐라? pear. 해봐. pear. pear. 배는 영어로 뭐라고? pear. 현찰은 뭐라서 할까?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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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는 뭐라? Sesame. 자, 그 다음에 sweet potato. 자, 뭐처럼 생겼어? 감자는 감자인데 다른 감자가 뭐야? 고구마. 고구마 영어로 뭐라고? Sweet potato. 참깨는? Sesame seed. 현찰은? Lettuce. Lettuce. 그 다음에 배는 뭐라고? Pear. Pear. 그 다음에 Korean melon. 참외요. 참외. 참외가? 참외는 한국만 있어요. 그래서 뭐래? Korean melon. 해봐. Korean melon. 그 다음에 퍼시야. 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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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감이 영어로 뭐여 그랬는데 영어로 감이 뭐였는데 어루를 못 들었어. 할머니 그 귀가 어둡잖아. 그지? 영어로 감이 뭐여 그랬는데 영어에서 뭐고 영감이 뭐여 그랬더니 뭐래? 퍼시여 그랬더니 뭐래? 퍼시가 있었어? 그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퍼시. 퍼시먼 해봐. 퍼시먼. 퍼시먼이 감이야. 영어로 감이 뭐여? 그러는 거야. 영감이 뭐여? 이렇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뭐야? 펄시머니래. 그랬더니 펄시머니래. 펄시 뭐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영어로 감이 뭐야? 영감이 뭐야? 그랬더니 펄시머니래요. 그래가지고 펄시먼. 이상해. 펄시도 있구나. 이렇게 외웠다는 거야. 할머니가. 해봐. 펄시먼. 펄시먼. 감이 영어로 뭐라고? 펄시먼. 배는?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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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는? 세서미. 세서미. 워터멜론. 워터멜론. 수박이죠. 멜론. 참외는 영어로 뭐라고? 코리안 멜론. 코리안 멜론. 그죠? 그 다음에 수박은 워터멜론. 그 다음에 감은 뭐라? 감? 퍼시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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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디핑 소스야. 자, 이거 디핑 소스요. 뭐지 이거? 한국말로? 찍어 먹는 요리. 찍어 먹다. 이 딥이 찍다야. 딥 찍다. 자, 찍어 먹는 소스 뭐래? 소이 디핑 소스.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매운 뭐야? 칠리 디핑 소스는 되겠지. 간장. 매운 거. 그 다음에 여기다 만약에 디핑 소스인데 앞에다가 피넛 뭐예요? 땅콩한 뭐야? 피넛 디핑 소스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우리 뭐 먹을 때? 뭐 먹을 때 이거 세 개 찌르지? 간장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칠리 있고 피넛 있지. 뭐 할 때? 샤브샤브 먹을 때. 자, 샤브샤브 영어로 뭐랬죠? 슬라이스 비프 핫팟. 다시 슬라이스 비프 핫팟. 자, 슬라이스 비프 핫팟 먹을 때 three kinds of sauce가 나와요. 뭐나 디핑 소스가. 첫 번째 뭐야? soy dipping sauce. 두 번째 chili dipping sauce. 세 번째 peanut dipping sauce. 세 가지가 나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소이빈 페이스트. 아까 페이스트가 뭐랬니? 된장 같은 걸 페이스트를 했어요. 다시 페이스트. 페이스트. 막 때려가지고 만들었어. 그죠? 때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죠? 페이스트. 아마 페이스트. 페이스트. 자, 된장 영어로 뭐야? 소이빈 페이스트. 고추장은 칠리 페퍼 페이스트. 칠리 페퍼 페이스트입니다. 다음 거. 나왔죠? 그죠? 이 고추장. 고추장 영어 뭐라고? Fermented chili pepper paste야. 이거 빼도 돼. 빼도 돼. 여기다 넣어도 되죠? 된장도 뭐예요? 다 발효시키니까. Fermented. 자, 신김치 영어로 뭐랬어요? Fermented sour 김치. 다시 신김치 영어로 뭐라고? Fermented sour 김치. 계속 하니까 애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할 겁니다. 앞에서 못 애워졌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 뒤에서 다 애워줘. 그지? 다시 고추장 영어로 뭐라고? Chili pepper paste. Chili pepper paste. 그 앞에 발효시키다 뭐야? Fermented. 재는 거 뭐야? 재는 건. Marinated. Marinated. 자, 찍어 먹는 거 뭐라? Dipping sauce. Dipping sauce. Dipping sauce. 자, 그 다음에 싸 먹는 거 뭐래서 다? Wrap이야. 자, 그래서 쌈장이야. Spicy wrap sauce. Spicy. 자, 그래서 우리 보쌈 했지? 보쌈 했지? 그지? 뭐야? 뭐였지? 보쌈 wrap cabbage였지? Wrap. 보쌈 김치? Wrap cabbage 김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cinnamon 해봐. Cinnamon. Cinnamon. 자, cinnamon은 한국말로 cinnamon이라고 하죠? cinnamon이죠? cinnamon. 한국말로 cinnamon 뭐라 하더라? 계피, 계피 가루, 파우더. 가루는 뭐야? 파우더. 그래서 시나몬 파우더 해봐. 시나몬 파우더. 이거 많이 먹으면 되게 좋아요. 시나몬 파우더 설사예요. 자, 그 다음에 휘핑크림이지. 휘핑크림. 휘핑크림. 이런 거 휘핑크림이야. 휘핑크림. 원래 휘비 채찍으로 때리다 뜻이 있어. 휙휙휙 때리는 거야. 그지? 우프라고 하던데 우프 때리는 거야. 휘핑크림. 이거 휘핑크림이고요. 그 다음에 맛술 영어로 쿠킹 와인이라고 그래. 쿠킹 와인. 쿠킹 와인. 뭐 할 때 넣는 술이야? 요리할 때 넣는 술이 맛술이야, 맛술. 해봐, cooking wine. cooking wine. 맛술은 영어 뭐라고? cooking wine. 쉬워. 자, food additive. 해봐, food additive. 조미료, 첨가제. 요리할 때 뭐 하는 거냐? 넣는 거. add가 넣다는 뜻이죠? add. 에이, 더럽게 많이 넣었어. 뭐라고? add. add가 뭔 뜻이야? 넣다. add가 뭐라고? 넣다. 에이, 더럽게 많이 넣었어. add, add. 해봐, additive. additive. 발음 중요해. additive야. 해봐, additive. Additive.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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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네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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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넣네 에러 많이 넣자 에러 리브 그죠? 뭐니 뭐니 해도 다시 더 그죠? 자 에러 리브 에러 리브 에러 리브 뭐라가? 조미료 조미료가 영어로 뭐야? Food additive. Food additive. 그 다음에 anchovy fish sauce야. 멸치가 영어로 anchovy야. 해봐 anchovy. 이거 그냥 이상하게 외워줘.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해봐 멸치가 영어 뭐라고? 와 신기하지? 이거 진짜 잘 외워줘요. 엔초비. 해봐. Fish sauce. Fish sauce. 한국말로 뭐라 할까? 액젓. 액젓. 액젓을 fish sauce라고 그래. Fish sauce. 해볼까? 멸치 액젓. Anchovy fish sauce. 자, 멸치는 영어로 뭐라고? Anchovy. 이상하게 잘 외워지지? Anchovy. Anchovy. 그 다음에 corn syrup이야. Corn. Corn이야. 뭐, corn이 뭐랬지? 옥수수. Acorn은? 도토리. 도토리 묵은? Acorn jelly, 도토리 묵 무침은 seasoned acorn jelly였습니다. 자, corn syrup 물엿입니다. 자, 물엿은 뭐로 만들어? 옥수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corn syrup이라고 그래. 해봐, corn syrup. 물엿은 영어로 뭐라고? Corn syrup.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엄마한테, 엄마, corn syrup 어디 있어? 오늘 저녁은 뭐야? 엄마, acorn jelly 먹고 싶어. 엄마한테, 그지? I wanna try acorn jelly. 엄마 어떻게? 엄마 너 탕평채 죽어 소태다 넣어버릴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corn syrup. 그다음에 liquid sugar. 해봐, liquid, liquid. 니기도 sugar로 해보면 돼, 니기도. liquid. 니기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해봐, liquid. 해봐, liquid, liquid. 니기도로 해보자, liquid. liquid 뭐야? liquid. 물에서 뭐야? 수영하면 이렇게 뛰면 뭐 나오지? 물 액체 나오지? 그래서 liquid 해봐 liquid. liquid 액체야. 그래서 요리당 영어로 뭐야? liquid sugar. liquid sugar. 요리당은 liquid sugar. 앞에 썼습니다. soy milk 그죠? soy milk. 뭐 할 때 했죠? 콩국수 뭐였습니까? soy milk soup with noodles. soy milk soup with noodles 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가린이라고 하는데 margarine 해봐 margarine. margarine. 마가린 아니고 뭐래? 이게 저로 발음 나요. 해봐, margarine, margarine, 마가린 아니다, margarine, 해봐, margarine. 자, 두유는 영어로 뭐라고? soy milk, soy milk. 요거는 뭐야? margarine. 그 다음에 fat free, 무지방. free에 뭔 뜻이 있어? free에 없다, 없다. 공짜도 있고, 없다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 tax free.
와이프가 없는 하루 뭐야? 와이프 프리 나이트야. 와이프 아버지 없는 하루 father free. I wanna be father free.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요. I wanna be father free. 그래서 free에 뭔 뜻이 있다? 없다. 그래서 fat free 무지방. 뭐가 없어? 지방이 없는 거. low fat은 저지방. 지방이 낮은 거지? low. 그다음에 walnut 해봐. walnut. 호두야. 호두. 호두가 영어로 뭐라고? walnut. 이거는 가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었어? walnut 아이스크림 써 있어. 호두 아이스크림이 뭐라? walnut 아이스크림. 자, 배웠습니다. 파인 너 배웠죠? 어. Korean pine. 자실치 잣. 그렇지? 또 잣죽이 뭐랬냐? 잣죽. Korean pine nut porridge. pine nut porridge였습니다. 그다음에 자, 솔방울은 어떻게 생겼다고? 요렇게 생겼지. 솔방울 영어로 뭐랬어? pine cone. pine cone. pine nut 잣입니다. walnut. 에이콘은 도토리, 도토리. 해볼까? 긴코, 긴코넛, 긴코넛. 자, 코끼리가 긴코로 먹어. 헝! 뭐를 먹어? 긴코로. 은행잎을 긴코로 먹어. 자, 은행이 뭐라고? 긴코. 은행이야. 이렇게 떨어져 있지, 이렇게 있죠? 어, 이건 뭐라고 하네? 긴코. 은행 열매 뭐래? 긴코넛. 해봐, 긴코넛. 긴코넛. 잘했어, 긴코넛. 너츠는 그냥 견과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들스야, 번들스. 번들스가 뭐라? 묶음이야, 묶음. 자, 돈은 뭘로 묶어? 돈을 번들로 묶죠? 그게 묶음이 뭐라? 한 묶음. 돈 한 묶음이 뭐라? 번들. 아, 돈을 번들 뭐해? 묶을 돈이 많아도 돈을 많이 번들 뭐해? 묶을 돈이 없는데. 번들이 뭐라? 묶음. 자, 해봐. Three bundles of flowers. How many? One, two, three, four, five. Many bundles of flowers. 자, 번들이 묶음이야, 묶음. 자, big leek 아까 했죠? leek이 뭐래? leek이 뭐라고? leek이 파, 파. 대파가 영어로 뭐야? leek. 아니면 onion입니다. onion, 그죠? 아까 onion 했습니다. green onion. 그냥 파는 green onion. 대파는 leek이야. leek. 해봐. leek. leek. 자, 대파는 영어로 뭐라고? leek. oh, leek이야. leek, 대파. 그 다음에 부추. 부추는 garlic. 자, 부추가 뭔지 알아요? 부추는 마늘에서 올라오는 걸 부추라고 그래. 그지? 그래서 뭐라? garlic chive. 해봐, garlic chive. garlic chive. 부추 맛이 그런 맛이 나지? 해봐, garlic chive. garlic. 부추가 영어로 garlic chive야, chive. garlic chive. 자, garlic. 이거 많이 먹으면 어떡해? 이불을 발로 찰 수 있어. 부추 먹고 힘세졌어. 자, 고사리 먹으면 안 된댔지? 고사리 뭐야? fun break였어. 고사리는 남자한테 안 좋아. 근데 부추는 먹으면 좋아. 이불을 발로 찰 수 있어. 해봐, chive. chive. 자, 부추는 영어 뭐라고? chive. 고사리는 fun break. 부추는 chive. 고사리는 fun break. 자, 고사리 달달 볶는 건 sauteed fun break 했습니다. garlic chives. 자, lotus 앞에서 배웠죠? lotus 어디 차례니? 영국 차례지? lotus 무슨 뜻이었어? 연꽃. 연꽃의 뭐야? 뿌리. 연꽃 뿌리 뭐지? 연근이라고 합니다. 연근. 어떻게 생긴 거야?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연근. 여기 있네. 연근. 그지? 이건 시즌 된 거다. 이것도 시즌 됐네요. 어, 그죠? 이거는 심멀 됐다. 심멀. 심멀 됐죠? 그 다음에 버닥이야. 버닥. 버닥. 나는 모르겠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는데. 우엉이야. 우엉. 이것도 뿌리 음식입니다. root vegetable. 오케이? 뿌리 음식. 뿌리쳐서 뭐라고? root vegetable. root vegetable. 자, 우엉이 뭐 영어로? 버닥. 버닥. 약간 사람 이름 같죠? 버닥. 버를 닭이 먹었다. 이렇게 해도 돼. 버닥. 어, 버를 닭이 먹었어. 뭘 먹고? 우엉에. 우엉에 버리 이렇게 앉았어? 닭이 딱 먹었어. 어, 우엉에 앉은 뭐를 먹었다고? 닭을 먹었어. 그래서 우엉을 영어로 말해? 버닥. 해봐. 버닥. 우엉 되겠습니다. 루트는 뿌리였고요. vegetable oil. 식용유입니다. 식물로 만든 기름. 식용유. 뭐라고? vegetable oil. vegetable. 자, 이 발음 어떻게? vegetable. 다시. vegetable. vegetable oil. vegetable oil. 그 다음에 white rice 백미. 그지? 하얗지? 백미. white rice. 그 다음에 mixed grain. 자, grain이 뭐야? grain. grain이 뭐지? 알곡. 알곡. 잡곡이 영어로 mixed grains. grain. 자, 알곡이 영어로 뭐라고? grain이야. 섞여있지, 이렇게? 어. 그래서 mixed grain. 잡곡입니다. 잡곡. 잡곡밥이지, 잡곡밥. 이렇게 하면 잡곡밥이 돼요. 해봐. mixed grains. mixed grain. 그 다음에 germinated. 해봐. germinated. 어이, 젊은이들이야. 젊은이들이 먹는 거야. 현미 바라. 바라된, 현미. 현미가 브라운 라이스예요. 원래 갈색, 뭐라고 해야 돼? 갈색 쌀이야. 현미가 뭐라고?
갈색 쌀. germinate 해봐. germinate. 바라가 뭐지? 바라? 싹이 트는 거. 젊은이는 싹터 안 써? 싹이 트죠? 해봐. germany. germany. oh, germinated. germinated. 해봐. germinated. germinated. 자, 이 germ이 어디서 나왔어요? 싹 트는 거. germ은 뭐야? 원래는 세균이죠. 세균이 싹 트는 나라, 어느 나라야? germany. germany가 뭐야? germany? 독일이야, 독일. 해봐, Germany. Germany. 싹 트는 나라. 그래서 이번에 뭐, 신종플루 이런 거 많이 나죠? Germany. Germany. 해봐, 젊은이래, 젊은이. 젊은이는 뭐야? 싸가지가 싹 텄다, 이렇게. 뭐. Germinated. 해봐, Germinated. Germinated. Germany. 현미 봐라, 뭐라? Germinated brown rice. 현미가 영어로 뭐라고? Germinated German. Brown rice. Brown rice입니다. 그 다음에, red 진생. 홍삼이야, 홍삼이. Red 진생이고, 추출액이 extract. 해봐, extract. extract. 자, 아버지가 많이 먹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건 튜브라 그래. 그러면 진생 튜브. 그리고 이렇게 봉지로 먹는 거 있지. 그건 extract. extract. 자, 우리 어디에 가면은 운동장 가면 뭐 있어요? 어디 달리지? 운동장 그래. 트랙에 달리 트랙. 트랙에 달리죠. x는 밖이란 뜻이야. 밖. 트랙 밖으로 끄집어냈지? 그래서 어디 있었어? 이렇게 홍삼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야? 밖으로 끄집어내. 그래서 뭐라 그래? 추출 액이라고 그래. 액. 아까 액이 뭐랬어? 액은 liquid. 그럼 뭐라 그래? extracted liquid 했지. 자, 추출액이 뭐라고 그래, 영어로? extract. 해봐. extract. extract. 자, 추출액이 영어로 뭐야? extract. red 진생. 자, 진생은 뭐라? 진생? 인삼. 인삼. 인삼 뭐라고? 진생. 홍삼 추출액. red 진생 extract. 다시 extract. extract. 자, 밖으로 끄집어냈다. extract. 자, 추출액이 뭐라? extract. 자, 추출 또 모르는 사람 있어? 자, 추출이지. 출이 무슨 출자? 나갈 출자야. 아, 추출 밖으로 끄집어냈다. 자, 추출의 영어로 뭐라고? extracted liquid. extracted liquid. 자,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건 뭐라고 한다고? 요렇게다 넣어 놓으면 진생 튜브야. 그리고 요렇게 먹으면 뭐라 그래? extract. extract. extract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어 보자. 재료. ingredients. 재료가 뭐라고? ingredient, ingredient, 양념, seasoning, seasoning. 자, 무. Ready. 그렇지, 이제 다 외울 수 있죠. 여긴 쉬워요. 오늘 건 되게 쉬워요. 갑시다. 무 됐지? 무, radish, 호박. Squash. 다 해보자. 호박, squash, zucchini, zucchini. 그 다음에? pumpkins, pumpkin. 해봐, pumpkins. pumpkins. squash, squash. z, z. zucchini, 그 다음에 pumpkin, 오이는 cucumber, 액센트 이리 줄였어요. cucumber입니다. cucumber, 피망은 bell pepper, 배추는 cabbage, 파, green onion, 자, 대파는 leek, leek, 고추는 chili pepper, hot pepper, spicy pepper, 상추, lettuce, lettuce는 뭐 뜻도 있다고? 현찰, 깻잎은 sesame leaf, 참깨, sesame seed 배 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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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sweet potato 멜론인데 Korean melon 감은 무슨 씨랬지 persimmon persimmon 수박 watermelon water 아니라 그 영국 발음이죠 water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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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소스는 side dipping sauce 된장은 side in paste 고추장은 chili pepper paste 앞에다가 발효되면 fermented. 그 다음에 이거는 rap paste였죠. rap paste. 계피가루 cinnamon powder. cinnamon powder. 생크림 whipped cream. 맛술. cooking wine. 조미료 additive. food additive. 물엿 corn syrup. 아, corn syrup 맞죠? 그 다음에 syrup은 liquid sugar. 물엿이에요. liquid sugar. 두유는? soy milk. 이거 두 개 똑같아요. liquid sugar 해도 되고, corn syrup 해도 되고, corn sugar 상관없습니다. 자, 마가린은 발음이 뭐랬어요? margarine. 무지방은? fat free. 저지방은? fat. 호두는 뭐랬니? walnut. 도토리? acorn. 은행 열매. 코끼리가? ginkgo, 견과류, nuts. 자,
단이야, 단. Three bundles of spinach. 대파는 leek. 부추는 garlic chive. Garlic chive. 채소는 vegetable. 자, 연근은 무엇입니까? Lotus root야. Lotus root. 웜. Burdock. Burdock. 마는 아까 안 했다. 마는 yam입니다. Yam. Yam, yam. 마는 어떻게 먹어? Yam, yam. Yam, yam 먹어요. 자, 뿌리 채소. Root vegetables. 식용유. 식용유. Vegetable oil. 백미. White rice. Mixed grains. 현미바라. Germinated brown rice. 홍삼 액기스. 홍삼? 홍삼 액기스. Red ginseng extract. Red ginseng extract. 다시 갑니다. 마가린 뭐라고? Margarine. Margarine. 두유는? Soy milk. 간장 소스? Soy dip. 된장? Paste. 대추장? Paste. 쌈장? Red bean paste. 그 다음에 계피가루? Cinnamon. 이제 자, 재료 다시 갑니다. 재료 뭐라? Ingredients. 양념은? Seasoning. 자, 양념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었죠? 조미료. Additive. Additive. Add야, add. Additive. 다시 additive. Additive. 맛술은? Cooking wine. 잘했어. 자, 조미료 뭐라고? Additive. 물엿은? Sugar. Sugar liquid. 물엿은? 물엿은 뭐로 만들었다고? Corn syrup. Corn syrup. 시럽은? Liquid sugar. Liquid sugar. 호박 3개 있다, 호박. Squash, zucchini, pumpkin, 참외, Korean melon, 감은, persimmon, persimmon, 파, green onion과 하나 더, leek. 자, 이거 먹으면 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Garlic chive, chive, 연근, lotus roots. 자, 우엉은 뭐랬어, 우엉? Burdock, burdock. 마 먹으면 마는 어떻게 먹어? Yam yam, yam yam. 얌얌, 마는 어떻게 먹어? 얌얌, 우엉은? Burdock, burdock. 부추는 뭐라고? Garlic chive. 시금치 세 단. Three bundles of spinach. 은행 열매 뭐랬어? 코끼리가? Ginkgo, ginkgo. 조미료 뭐래? Food? Additive. 상추는 뭐랬지? Lettuce, lettuce. 그 다음에 현미 봐라. Germinated brown rice. 홍삼 액기스, 액기스 뭐랬니? Extract. Extract, extract. 익신생? Extract입니다. 다시 갑니다. 하나씩 다 해서 없애겠습니다. 처음 거. 재료. Ingredient. 양념. Seasoning. 무. Radish. 호박. Zucchini. Squash. Pumpkin. 오이. Cucumber. 피망. Bell pepper. 배추. Cabbage. 파. Green onion. 고추. Chili pepper, spice pepper, 상추, lettuce, 깻잎, sesame leaf, 참깨, sesame seed, 배, pear, 고구마, sweet potato, 참외, watermelon, watermelon, green watermelon, 감, persimmon, 수박, watermelon, 간장 소스, soy dipping sauce, 된장, soybean paste, 고추장, fermented chili paste, 그죠? 생강. 생각 안 했나요? 쌈장, 소이빈 랩 소스, 그 다음에 페이스트, 계피가루, 시나몬 페이스트, 생크림, 윕크림, 맛술, 쿠킹 오일, 조미료, 푸드 에디티브, 물엿, 콘 시럽, 시럽, 리퀴드 슈가, 두유, 소이 밀크, 마저린, 무지방, 팻프리, 저지방, 노팻, 그 다음에 도토리, 에이콘, 은행 열매, Ginkgo, 견과류, nuts, 시금치 세 단, three bundles of spinach, 대파, leek, 부추, chive, garlic chive, 채소는 vegetable, 연근, lotus roots, 우엉, 우엉, burdock, burdock, burdock. 그 다음에 마는 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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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채소, root vegetable, 식용유, vegetable oil, 백미, white rice, 잡고, mixed grains, 현미바라. Germinated brown rice, 홍삼 액기스, 진생, red ginseng extract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